코너에 신지훈 선수가 이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확인하는 과정은 역시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겠죠. 그렇죠. 살에 오일을 바르서 미끄럼을 이제 유도해서 네. 예, 실점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반칙이죠, 그러죠. 자,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1회전 신지훈 선수와 윤희승 서로 자세를 낮추고 그렇죠. 강하게 압박을 줘보는데요. 자세를 좀 낮춰줘야죠. 네. 결국 자세를 높였을 때는 방어하는 부분에서 태클의 공간을 많이 내어준다는 단점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리슬링 경기는 그레고르 마냥이든 자유형이든 계속 네. 매트에서 발이 멈춰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스피드가 살아나면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결국엔 체력적으로도 우위에 있는 선수가 2회전에 가서도 분명히 더 장점이 드러날 텐데요. 그렇죠. 매어넘기 시도해죠. 자, 매어넘기기를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팔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유니스 선수가 2점을 획득합니다. 여기서 연결 동작을 계속해줘야죠. 여기서 뒤쪽에 잡고 아랫배로 튀겨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로크가. 자, 하지만 오히려 신지훈이 이제 위에 올라갑니다. 예, 저런 경우는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압박을 못 해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몸만 돌아가는 그런 저기 현상이 나오니까 상대방이 올라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신지훈 선수가 한 점 따라가게 됐고 점수는 2-1. 여전히 위에는 신지훈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탠드를 선언하는 주심. 센터로 들어와야죠. 네. 네, 주심이 스탠드를 선언하면 양 선수는 가운데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분명히 처음에 위에 포지션에는 윤희승 선수가 있었습니다만 신지훈 선수가 아주 빠른 타이밍에 자리를 올라탔습니다. 머리를 흔들어주면서 중심을 흔들어줘야죠. 네. 네, 머리를 흔들다 보면은 중심은 흔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강하게 압박을 줘보는데요. 이 강한 힘 대결 안에서도 지금 분명히 양 선수는 빈틈을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 다리 노려봤었던 신지훈. 저기서는 손으로 안쪽으로 파 올려서 상대방 들어오는 거를 팔꿈치로 방어를 해줘야죠. 네. 자, 일단 팔목을 한번 잡아보고 한번 끌어줘야죠. 네. 상대방이 손목을 잡으면 한번 끌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서로 미는 힘으로만 맞대결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풀어봤던 신지훈. 자, 양 선수 아직 누가 이렇다 할 주도권을 가져갔다고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손가락을 자꾸 잡지요. 네. 네, 손가락을 잡는 거는 주심이 가서 잡지 못하게 자꾸 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약 35초가량 남아있습니다. 신지훈이 일단 팔목을 제대로 잡고 있는데요.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회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지훈 먼저 패시브를 하나 받지요. 여기서 윤희승이 첫 번째 패시브를 받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첫 번째 패시브는 구두경고입니다. 예, 경고입니다. 네. 아니면 두 번째 패시브부터는 조금 위험이 올 수 있는 윤희승인데요. 30초 룰에 걸리죠. 두 네. 번째 패시브부터는 자, 확실히 신지훈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두 선수가 일단은 확실히 이 수비하는 자세도 분명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유형 기본은 자세 아닙니까? 네. 자세고 태클러서 모든 걸 공격을 해야 되고요. 자, 1회전이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1회전 윤희승 선수가 신지훈 선수에게 2-1로 앞선 채로 1회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결국 일단은 윤희승 선수는 패시브를 하나 받은 상태인데 본인이 좋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신준 선수의 그 자리에 내어주고 말았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자유형의 기본은 태클입니다. 네. 계속 태클을 해야지만 득점을 할 수가 있고 가만히 서서 어떤 큰 기술을 누리다 보면은 본인이 반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태클을 하는 게 가장 저기 좋은 공격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흔들어 줌으로써 상대편에게도 이제 흔들어 짐을 당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상대방에게 체력 소비와 또 상대방의 기술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연출될 텐데요. 자, 이제 두 선수의 경기가 2회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윤희승 선수가 앞서고는 있습니다. 패시브가 한 차례 있고 또 만약에 패시브를 하나 더 받게 된다면 30초 룰이 적용되게 됩니다. 지금 자세가 지금 전북도청의 유니스 선수가 왼쪽 자세 아닙니까? 네. 예, 그럼 왼쪽 자세 있으면 왼쪽 발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비할 수 있는 그 방어 수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앞에 나온 다리에 대해서는 결국엔 그 다리를 잡아당김으로써도 분명히 태클이 가능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어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경기를 임해야 돼요. 그렇죠. 자, 강하게 몰아붙여 보고 있습니다. 윤희승과 신지윤. 네, 팔을 잡았으면 가슴을 밀착시키고 쫓아가야죠. 네. 네. 김세컨 쪽에서도 방향을 좌우로 반들어 흔들어 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아래쪽에 돌려봤던 윤희승. 예, 하지만 태클. 상위 포지션은 신지윤이 잡고 있습니다. 태클을 들어갔지만 거리가 멀었어요. 멀다 보니까 다리를 잡을 수가 없죠. 네. 네. 태클은 가까운 거리에서 아주 신속하게 들어가는 게 태클이죠. 결국 이 간격을 유지하는 것도 자세를 낮췄을 때 이제 상체로 거리를 두는 것에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자세가 높게 들어가면은 상대방한테 눌립니다. 네. 그래서 눌리게 되면은 역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태클은 상대방보다 자세가 저기 낮게 있어야지만 네.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신지윤이 계속해서 방어에 들어가다 보니까 윤희승이 이렇다 할 공격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지윤 이번에 아래쪽을 다시 한번 노려보는 윤희승. 지인 같은 경우도 상대방보다 자세가 높으니까 실패를 했습니다. 네. 태클을 한국 최대 신지윤 선수가. 자, 지금은 이제 측면까지 나가 있는데요. 다시 나가지요. 한 번. 예. 1점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밖으로 밀어내면서 윤희승이 1점을 더 가져가게 됩니다. 점수를 3-1로 조금은 벌려놓고 있는 윤희승. 신지윤 입장에서는 이제 과감한 태클이 한 번 더 필요할 때가 됐는데요. 남은 시간 이제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신지윤 선수는 남은 1분 동안에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줘야죠. 네.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는 점수 아닙니까? 그렇죠. 50초가 조금 모자라게 남아있습니다. 신지윤 오히려 조금은 더 공격하고 있는 것은 윤희승인데 아래쪽을 다시 한번 노려봤던 신지윤. 다시 한번 더 치열하게 다툼이 계속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0초. 윤희승은 확실히 이제는 조금 더 수비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신지윤 선수는 상대방을 좀 앞으로 끌어준 다음에 네. 중심 앞으로 좀 당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태클 들어가는 게 성공할 확률이 높지요. 신지윤이 계속해서 하체 쪽을 노려보고 있습니다만 윤희승이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15초. 신지윤이 자세를 낮추고 있습니다만 지금 태클에 대해서는 읽고 있는 듯한 윤희승의 움직임인데요. 저렇게 도망가게 되면은 또 패시브가 들어갑니다. 네. 고의적으로 도망갈 경우에는 벌점과 패시브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남은 시간은 3초, 2초, 1초. 이렇게 2회전이 종료가 됩니다. 윤희승 선수와 신지윤 선수의 경기는 윤희승 선수가 3-1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네, 신지윤 선수 1반부의 대북도청 윤희승 선수를 맞이해서 잘했습니다. 네. 잘했지만은 아무래도 기량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윤희승 선수가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됐고 바로 다음 경기가 진행이 될 텐데요. 다음 경기는 남자 일반부 자유형 86kg급 조선대학교 이승동 선수와 충남도청의 김현주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86kg급도 이제 자유형에서 쿼터를 가지고 온 최